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제그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오늘을 마지막 방송으로 해서 제가 아프리카 TV를 떠나게 되고요.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서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기존에 있던 유튜브로 가게 되냐라고 많이 물어주시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편집된 동영상을 제가 계속 꾸준히 올릴 거예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진행하게 되는 금요 사건 파일도 제가 생방송으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인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를 떠나서 활동하게 될 곳은, 새로 오픈하게 될 카카오 TV입니다. 뭐 카카오 TV가 이제 오픈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뭐 단시간에 결정을 한건 아니고요. 한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트렌드나 또 저의 장기적인 방향성이나를 생각을 해서 제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TV에는 일단 또 저하고 또 아프리카 TV에서 그동안 뷰티에 활동을 했던 이사벳 씨도 같이 옮겨가게 될 예정입니다. 네.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문제여서 여태까지 이렇게 3년 반 이상 동안 제가 여기서 방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름대로 제가 방송을 시작을 하고 데뷔를 하고 또 팬들과 소통을 하던 이 어떤 메인 터전 이었던 아프리카 TV를 왜 이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됐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 여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 1인 미디어, 또 인터넷 생방송이라는 것으로, 또 이만큼 많이 성장이 되고, 또 시스템이 잘 구축된 곳은 여전히 아직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1인 미디어라는 게 지난 몇년 동안 되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또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제가 시기에 맞춰서 조금 더 건설적이고 좀더 함께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네. 뭐 단순히 카카오 TV가 뭐큰 회사다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좀더 내가 생산해내고 있는 많은 것들 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좀 좋은 이미지가 있는 곳으로 제가 옮기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아프리카 TV에서는 좀 다소 자극적이고 또 선정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방송을 진행을 해야 나름 이 안에서 뭐 인정도 받고 또 시청률도 올릴 수 있는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그걸 통해서 저도 인정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섹시 컨셉을 가지고 기본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이 개인 방송? 이 시장에서 저는 좀 수준 있고 좀더 진정성 있는 그런 방송 퀄리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프리카 TV는 더 이상 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부분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TV 또는 BJ 또는 뭐 별풍선 이런 단어 자체에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컨텐츠를 이렇게 가지고 생방송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건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보실 땐또 쉬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만큼의 대가를 시청자분들한테 받고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또 웃음을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박혀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저 혼자서 약간 아프리카 TV에서 막 긍정적인 이미지고 막 그런 걸로 끌어올리기에는 제가 좀 너무 힘들다는 걸 느껴요.
앞으로의 저희 그 디바 제시카의 1인 방송, 개인 방송 생활에서 뭐 아프리카 TV 또는 뭐 BJ, 별풍선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약간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 거를 약간 좀 폄하받고 싶지 않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전 정말 이 1인 미디어 너무 좋아하는데, 개인 방송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또 자신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시청자한테 후원받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인식되고 싶어요. 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저 같은 또 크리에이터를 육성을 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 진짜, 그러니까 저 혼자만 막 유명해지고 막 이런 것보다 이 같은 1인 미디어라는 업계에서 되게 수준 있는 컨텐츠로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게 정말 목표거든요. 제가 너무 즐거워하는 일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매니징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시 이 업계에 들어와서 새롭게 자신의 방송을 펼치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살아남기에 조금 아프리카 TV가 조금 거친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더 수준 있고 약간 좀 어떤 회사 차원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됐고, 앞으로 이제 제가 그동안에 방송을 진행해오던 토요 미스테리, 그리고 화요 쇼킹 탑텐, 또그외 영어 컨텐츠, 그리고 토크 컨텐츠는 카카오 TV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제가 유튜브 공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 생방을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을지 방법을 공지하게 될게요. 네, 카카오 TV는 언제부터 볼수 있나요? 라고 이제 카카오 TV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카카오 TV는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실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오픈이 돼요. 제가 그곳에서 이제 생방 채널을 새롭게 오픈을 하고 활동을 할 건데, 가장 저한테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제가 생방송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이 카카오 TV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야 저를 볼수 있는 것도 있지만 카카오톡 자체에서도 또 저희 팬들이 저를 바로 볼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 짜증나 알람을 막 이렇게 꺼두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카카오톡에 막 디바 제시카가 여러분을 막 찾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팬들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뭐, 플러스 친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여러분과 다양하게 제가 소통을 하게 될것 같고요. 카카오 TV는 이번 주 주말에 오픈이 되게 될 예정이고요. 카카오 TV에도 또 후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쿠키라는 아이템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될것 같아요. 아이고, 카카오 TV는 뭐가 다르죠? 글쎄요. 제가 카카오 TV에 가장 끌렸던 부분은 컨텐츠로 승부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말고도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카카오 TV에서 방송을 시작하실 거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거기에서는 좀 모르겠어요. 좀 많은 분들이 보기에 뭐 보기에 좋았다 하는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양성해 갈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싶고요. 그러면 이번 주 내일부터는 일단 제가 원래 금요일은 유튜브에서 생방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도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카카오 TV가 이제 안정화가 되고 제 채널을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마 3월 3일 내지는 3월 4일이 될것 같아요.
그때 카카오 TV가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만나 뵙게 될것 같고, 그 전에는 일단 여러분 유튜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섭섭하시겠네요 하시는데, 네, 시원섭섭하네요. 떠나지 마세요. 전 그럼 무법니까? 이러시는데. 당분간 유튜브에서 여러분 뵙고, 그 다음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곳에서 뵙게 될것 같네요. 다 말했다. 아, 다 말했다. 이제 다 말했다, 나. 후련해. 3월 4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시는데 고맙고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고, 저는 3월 4일 카카오 TV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 전에는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할게요. 안녕히 계세요.